지구는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대기 상태, 많은 물이 있어 생명체가 살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행성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이라고 알려진 남극에서도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생명체에게 지구는 축복받은 행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은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긴 하지만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신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운 곳에서는 쉽게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보다 아주아주 작은 이 생명체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끈질긴 생명력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퀴벌레인데 이 동물은 바퀴벌레보다 더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약 3억 5천만 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알려진 바퀴벌레보다 훨씬 더 이른 시점인 약 5억 3천만 년 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완보 동물문에 속하는 동물로 물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물곰은 작은 것이 0.1mm 정도 되고 전부 자라도 0.5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00종 이상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암컷 수컷이 구분되긴 하지만 암수가 한 몸인 자웅동체인 종도 있습니다. 타원형 몸에 8개의 다리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 걷는 모습이 곰과 비슷하다고 해 곰벌레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속이나 습기가 많은 이끼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물이 전혀 없는 사막이나 물이 얼어붙어 있는 북극이나 남극에서도 발견되며 영하 272도도 견뎌내고 끓는 물은 물론 151도 이상의 온도도 견뎌냅니다. 기압의 6000배를 견뎌내기도 하며 공기가 전혀 없는 진공 상태의 우주에 나가서 살아남기도 했고 방사능에 노출되어도 살아남는 대단한 생존력을 보여주는 동물입니다. 어느 날 지구에 커다란 운석이 충돌해 지구가 산산조각나 모든 생명체가 멸종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곰이 이렇게 뛰어난 생존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탈수가사라는 엄청난 생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수가사는 극한의 건조함을 견딜 수 있는 상태, 물이 다시 공급될 때 살아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물곰의 경우 탈수가사에 돌입하면 자신이 사용하던 에너지의 소모량을 0.01%까지 낮추게 됩니다. 극한의 환경이 되면 물곰은 머리와 다리를 몸 안에 넣고 특수한 물질을 분비해 DNA나 세포처럼 중요한 것들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은 소모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 채로 극한의 상황을 버텨내는 것이죠. 대부분의 생물은 물 없이 오랜 기간 버텨낼 수 없지만 물곰은 이런 상태로 30년 이상 혹은 이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물 없이 버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탈수가사 상태에 있던 물곰은 물이 공급되고 자신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이 됐다고 느껴지면 물을 흡수해 특수한 물질을 녹여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물곰을 절대로 죽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주 과거에는 혹시 외계에서 온 생명체가 아닐까? 하는 가설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물곰이 다른 독성 물질도 견딜 수 있을지 계속 연구하고 있으며 이들의 생존 기술을 통해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역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곰은 지구에서 일어난 5번의 대멸종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이 말대로라면 그야말로 강한 자의 끝판왕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강한 물곰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은잡지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있을 가능성도 아주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물곰은 인간을 신경 쓰지 않고 위협을 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물곰은 아주 작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혹시라도 만나게 된다면 예우를 갖추길 바라겠습니다.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니까요.